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재능도 많고, 은사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아주 다 보고, 뭐, 형통하고, 뭐, 별의별 모든 복,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상 가졌다더라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들은다면, 아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든다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마디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온 분이 엘리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문의 상황입니다. 한 신학생이 일찍 죽어서 그 부인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남편 죽고, 이제 빚을 졌는데, 제주가 두 아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끌고 가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하늘이 무너진데 두 아들 믿고 살아 두 아들을 뺏어가는 상황에서 노예로 가면 비참한, 완전 이것은 다시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른 팔아버린 인생이에요. 그 여인의 심정이 찢어지겠지요. 어찌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알았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만 번지른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합니다. 뭐라 간가?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 그릇을 많이 빈 것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기름을 계속 부어라. 계속 부었습니다. 빈 그릇만큼 완전히 다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팔아서 빚을 갚고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감동이 오냐면, 중요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닫고, 저희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골방기도. 오늘 골방기도가 뭔가요? 여러분 방에 골방 만들어 놓고도 잡생각 가질 수 있어요. 골방기도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깊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자리가 골방기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은밀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생명받는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과 골방기도,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골방기도 하십니까?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만나지 못하면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형식 의식이 될 수밖에 없고, 관념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지식 철학 자기 방법 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났냐고요. 하나님의 사람 되자고. 따라서 애워서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애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자. 40일 특별 새벽기도, 제가 새벽마다 40번 하나님의 사람 그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문을 닫고. 은밀한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계속 빈 그릇만큼 채웠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오늘 은밀하게 기도한 그 장소가 성령의 기름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구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밀한 바로 골방기도 문을 닫고 기름 붓고 이 영적인 것까지 주어서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기름 팔아 돈 벌었다고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을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었을까? 그걸 지금 체험한 그 여인의 그 감사, 감격,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기쁨 아십니까? 멀리서 보겠습니까? 내가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생수를, 기름을 맛본 사람의 여인의 감사, 감격, 기쁨에 성경이 나왔을 때 일평생 기뻐 뛰고 행복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억지로 형식으로 다닌 사람이 있고 왜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남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알아본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알았어요. 강권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시나이다. 강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알아봤어요. 이분은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말하면서 바로 주밀하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촛대 만들고 책상 만들고 여기서 쉬어가시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눈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 대접받고 뭘 원하느냐? 나는 원한 거 없습니다. 야, 원한 거 없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당신을 내가 섬기고 음식 대접하고 내 방에 모신 이 순간이 행복하고 예수님들이 행복하고 이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야지요. 하나님은 그냥 좋아야지요. 좋아야지요. 그때에 자 그 종이 아 이 집에 아이가 없네요. 그래? 아이가 없어?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으리라. 얼마나 축복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 말 한마디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똑똑히 아이들 딱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뻐했대. 근데 좀 자라다가 안 보나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파 딱 죽었어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의 몸에 다 얹어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랬더니 따스한 기운에 살아났더라. 영적으로 생각해봐서 입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생명을 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생명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손은 사람을 살려준 손.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겉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던 아름다운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뚝딱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잘 만났어요. 엘리야가 불술에 불병 같다고 승천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억눌러 갔다 얼마나 복입니까? 휴거 뭐 형이에요. 그때 말했어요. 자,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뭘 원하느냐? 그때 이미 승천할 거 알았어요.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질을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야라면 이건 하늘의 불덩인데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 야, 건방지네? 스승 올라가려고? 지가 최고 되려고 해?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스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당신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어려운 거 구한도다. 나를 네게서 취한 걸 보면 이루리라. 영적 의미로 믿음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불술에 불명했다고 올라가 보네요. 근데 뚝 떨어진 게 뭐 떨어졌냐? 옷이 떨어졌어요. 왜 옷이 떨어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의 신령함으로 바꿔져서 천국 올라갔지만 옷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썩을 것은 총 못 들어갑니다. 금덩어리 못 갖고 와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옷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떨어지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엘리사가 떨어진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시나이까? 그리고 물을 치고 막 들어간 거야. 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영광 갑자기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되고 그것도 인간 의지가 있거든요. 자기 의지가. 로봇은 아닙니다. 잘하셔야 지금도. 그걸 가지고 물을 치고 들어가. 능력이 언제 줄나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속에 빠져 죽더라도 들어가. 들어가. 죽어보라도. 그랬더니 물이 착착착착착착 얼마나 멋있잖아요. 얼마나 통쾌하잖아요. 물을 그 깊이 보니까 이야 제자들이 쳐다보고 이야 진짜 능력 임했다. 임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강물 있어요. 산 있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하며 담대히 정면 돌파하세요. 당당히 나아가세요. 엘리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 발바닥 밟는 곳을 너에게 준다는 거.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리고성 돌아야 돼요. 외쳐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길. 하늘의 길이 열린 사람. 신령한 문이 열린 사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회개 통일 때 하나님 명에 감동되니까 깨끗하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발걸음이 이번 특별기도일 동안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늘에 신령한 문이 열리고 놀라운 능력이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간만에 생각해 봤어요. 이야, 박 목사 너는 뭐 엘리사도 엘리야도 아니면서 성경 갖고 큰 소리 땅땅 치네. 어? 우리가 저도 엘리사도 엘리야도 아니고 어? 대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특별한 사람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는 참 은혜된 게 한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관이 있어. 소녀가 조그마한 계집종이 누구예요? 아람 나라에 그 남한 군대장관 거기에 식모로 들어간 어린 소녀가 아니 우리 주인이 문둥병 걸렸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막 엘리사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가면 낫는다는 그 조그만 계집아의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국가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똑똑하고 잘 배웠습니까? 잘났습니까? 나는 못났어? 나는 조그만 계집종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쓰시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린 소녀의 말에서 이 군대장관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람 나라에 얼마나 전도가 됐겠습니까? 군대장관 고침받아서 여호와가 얼마나 영광받았겠습니까? 어린 소년 말 한마디가 양 나라에서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돼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 수천만 수십억이 많이 은혜 받는 내용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이에요. 내게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자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거 정같지만 하나님이라시면 오늘 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드는 과정이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떻게 능력 받았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들 약물을 지고 호렙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이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연기가 없어요. 타지도 않고. 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야 모세야 네 입안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이걸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한 번만 간 게 아니고 40년 동안 수십 번 다닌 거 길이에요. 어? 양을 끌고 불 먹이러 다닐 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근데 다른 때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날따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혜의 장소에 새벽에 또 나오고 오늘 나오고 오후에 나오고 수에 나오고 금에 나오고 내가 은혜의 장소 나올 때 언제 성령의 불이 언제 은혜가 언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영에 감동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여호와 영이 감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를 그냥 입 딱 찢었어요. 뭐 한순간 염소 찍듯이 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삼손이요 한번 나기 때문에 딱 치면 불에서 천명 죽였어요. 그런 상승이 한순간에 넘어졌어요. 누구 때문이요? 드릴라에 기생 드릴라에 육신의 정욕에 무릎 베고 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이 세상에 나는 아무리 봐도 삼손 참 미련해.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해서 거짓말 가르쳐줬을 때 그때마다 블레스가 덮쳤거든요. 그 뭐 이 못된 계집아 네가 나 죽이려고 이렇게 발로 차버려야 될 건데 아이 금방 또 당하고 그리고도 나중에 야 남자들이요 여자한테 빠지면 다 그런가 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빠져도 그렇게 빠져버려. 어? 나중에 멍청해갖고 아니, 지 머리카락 힘이 있다고 다 알아줘 없어. 짤뚝 짤았고요. 눈깔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유, 삼손이 맷돌질, 빼. 야, 마귀가 당하면 영적 눈을 멀게 뿜마. 영안을 죽여버려. 그리고 맷돌질, 개미 챗바퀴도 인생, 지금도 개미 챗바퀴 교회 다니면서 개미 챗바퀴 그저 직장 가고 돈 벌고 왔다 갔다, 이렇게다가, 뭐 주인도 못 만나 골방도 없고 하나님 사람 아니요 그냥 오늘 또 교회 와갖고 그냥 얼른 끝냈으면서 갔다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고 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범하니까 오늘 또 말씀 떠나면 결국은 성령이 떠나버려요. 성령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 또 한 번은요 이 여로보암 왕 때인데 그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갖고 다나 무너뜨려라 이렇게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으라 이렇게 팔이요 왕이 팔이 못 올라가. 이야 멋있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 그러면요 여로보암 아이고 잘못해서 회개해야 되잖아. 인간들이 그렇게도 강팍할까 이렇게도 완화할까 그렇게 회개 안 해. 왕인께 그래 회개 안 돼요. 백성도 회개 되겠죠. 여러분 높은 사람 좋아하지 보세요. 도 있는 사람 높은 사람도 회개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소문 듣고 늙은 이 못된 선지자가 와갖고 아 우리 집 가자고 아이고 떡도 물도 없이 말하겠다고. 아니 내가 이제 꿈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너 대접해라겠다고. 그 말 속아갖고 먹어갖고 당장 사자가 찢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무슨 말씀 먹고자 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조심하세요. 영의 사람 조심하세요. 영적인 목사 바로 마귀가 공격해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죽여야 됩니다. 디모데서 6장 11절에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의인데요 우리가 참 나는 신앙생활에서 뭘 많이 느끼냐면 의리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남자가 산의 대장부가 말을 지키면 의리를 지켜. 말씀도 살아야 되는데 꼭 뭐 꿈에 계시 받았다 해갖고 지가 이러다가 엉뚱한 받고 아휴 말도 안 소리요.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더 의리 안 지키는 내가 많이 느꼈네. 진짜 변덕부리고 말도 안 소리요. 의와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늘 따르며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영적 싸워야 되니까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싸워야죠.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는 원어를 보니까 영생 얻었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요. 그러면 지옥 가니까.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빛과 소금으로 보면 압니다. 저 빛인가 소금인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이 밟혀버려요. 아, 술 한잔 해. 아이고, 괜찮아. 아, 할까? 당장, 아이고, 저 가짜 그래요. 하나님 사람답게 안 먹어! 담배 끊어! 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사람답게 걸어 구별해야지. 똑같은데, 그래, 어떻게 죽을까요? 알과 죽정이 가르게 되는데. 응? 여러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 정말로요. 주님 은혜 받은 사람들 죄밖에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프란시스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당신은 성자입니다. 어? 성자, 나 성자입니다. 나 성자가 되고 싶은데 성자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그분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인지 아세요? 기도다 몸이 붕 떴어. 하늘에 올라갔고 공중에서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아, 그 모습 보고 누가 엎드려갖고 깜짝 놀래갖고 딱 들켰어요. 쉿!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양손 양발에 일곱과 여섯 날 찬사가 못을 박아버렸고 피 다 흘리고 기절했어요. 나는 주님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더 고통을 나도 한번 느껴보게. 그랬더니 진짜 찬사가 와갖고 못을 박아버렸고 기절했다니까요. 근데 헌금으로 다 피 안 흘리고 싸고 다녔대요. 야, 근데 나는 성자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이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을 많이 사귀면서 뭘 느낀가? 하나님의 사람 얼마 정말 왜 이렇게 없을까? 나도 아니지만 정말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서치려서 목숨을 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이 기회주의자들. 가라사 진료에서 싸워야 되는데. 응? 여러분, 문준경 전사님이 그가 신앙군 2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고모시 1년에 9컬리를 떨어지면서 목숨 걸고 전에 수십 개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그분이 공산당에 끌려갖고 목포에 나왔는데 그때 우리 국군에 만나갖고 살아나갔고 자기는 안 가도 안 가면 살 수 있는데 겪고 자기 교회 가갖고 죽으러 간 거야. 아,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숨겨면서 내 성도는 살려주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우리가 얼굴. 자, 자식이 아버지 얼굴 안 쳐다보고 손만 쳐다보네. 얼굴이란 건 뭘까? 어리 얼굴, 어리 당긴 그릇을 얼굴이라 그래요. 한문이 아니고 한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좀 달라고 하고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치고 복 준대요. 자, 어리 영이라니까요. 저 사람 좀 얼빠진 사람이네. 얼빠진 사람이요. 그 혼 나갔구만.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뵙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같이 음성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울고 같이 살고 내게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고 찾고 잘 만나리라. 여러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변화되거든요. 변화되는데. 자, 은혜 받은 만나고 만나면 깨닫고 깨달으면 변화되는데 변화가 사람 참 바꿔줘야 되는데 똑같아. 인생의 목표도 같고 성격도 그대로 같고 변화는 깨달아야 되겠더라고.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맞아 맞아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살 거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세속적인 인생 아니야. 응? 나는 좀 이걸 떠나고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만난 세계, 은혜의 세계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정말 멋있게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살 수 얼마나 좋을까. 오늘의 세수가 될까? 주님을 닮는 것을 해야 된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진 것이 분예를 체험했습니다. 야복강 기도하다가 분예 하나님 얼굴이거든요. 그 얼굴 구했고 얼굴 만났고 그래서 영의 사람 바꿔졌어요. 바꿔졌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세상에 우리 시대는요 훌륭한 사람들라 하겠는데 지금 훌륭한 사람과 유능한 사람들라 연봉 얼마 그걸로 인격이다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얼마 수익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책도 있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됩니까? 훌륭한 사람 되는데, 훌륭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예상의 돈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인기로 바꿔졌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인기를 좋아해. 인기가 좋습니까? 문중경전서나 이렇게 프란시스 같이 바울 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영웅이 좋습니까? 작아도 눈에 안 알아줘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저 몇 명 놓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섬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영웅으로서 정말로 주님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영웅이 돼야 되는데 영웅보다는 인기. 많은 성도들이 제자보다는 팬. 여러분, 팬은 뭐예요? 인기 영화배우 올다가요, 완전히 한순간에 팬이 바꿔집니다. 이리가. 그게 무리요, 군중들이요. 그들이 예수님, 오릴라 호산나 다이사소녀, 고 길거리에다가 종려가지를 꺾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꿔진 거이. 그 무리들. 팬. 나는 여러분을 팬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인기? 순간 넘어가요. 나는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 저부터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너는 진짜 나를 사랑한다. 정말 나는 사랑한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요. 향유를 부어주고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복이 전파된 것도 다 전파되리라. 사복음서에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를 장례를 예비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 한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의 사람,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부경호관세 다 지나가버릴 거. 그것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저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세요.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해주고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해버리고 나를 좀 낮춰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좁은 길, 낮은 길 섬기는 자리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돼서 여러분 인생이 복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